혜민이는 아까 전에 두개 틀렸다 이거 고쳐서 이제는 하나 맞았고 하나는 여전히 틀려 있네요. 두개 고쳤네. 두개 고쳤어? 그 고친 게 뭐였어? 스트레인지랑 스위밍 스위치 앞에 어랑 그거 빼틀렸구나, 분명히. 그러면은 아까 세개 틀렸고 그러면 고쳐서 두개 맞았고 하나는 아직 틀렸네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스트레인지, 뭐야? 내가 틀리고 있네. 스트레인지 자, you, 나이, 티드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틀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열에 대해서 뭔지 얘기를 했는데 대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대열에 대한 얘기.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읽고 뜻 얘기해 주시고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각각 읽고 뜻 얘기해 주세요. 아이 고들 나는 거기에 있다. 아니, 난 거기로 가다. 거기 간다. 그다음?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대열을 두번 똑같은 대열을 두번 썼는데 그래서 뭐 대열에 대해서 뭐 설명하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야? 첫 번째는 거기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아무 뜻 그것 잘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가 아무 뜻이 없는 이유가 뭐죠? 비동사. 그렇죠.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에요? 요거 지금 표시한 부분. 있다. 요거 무슨 뜻이에요? 있다지. 그렇습니까? 얘가 아무 뜻이 없다며.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고, 얘도 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Wisconsin. 잠깐만요. In, 뭐야? Wisconsin. People can kiss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자, 여기서는 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Hey, what? What is Wisconsin?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기차?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하던가요? 전치사.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오고 이름. 이름 시 명사가 오고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명사를 네 가지 질문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who나 what을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주고 지금은 얘도 where고 얘도 where가 됐네요. when이 되는 예를 한번 볼까? when이 되는 예.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Good morning. 아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근데 얘는 언제? 아침에. 그러니까 when이 됐네요. what이 얘 때문에 when이 됐네요. 얘도 전치사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In West Virginia.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Smell like onions. 오케이.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아, 이렇게 해보자. 다른 애들하고 똑같은 거 해야 되니까. 오케이. onio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at
알겠죠? 그럼 나는 뭐 무슨 냄새나? 난 무엇 같은 냄새나?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됐어 이거 궁금하니까. 나한테 무슨 냄새나? 라고 물어봤더니 You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여기에서 누가 하다시입니까? Smell. Smell의 뜻이 뭐길래 여기서는? 냄새가 나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What do I smell like?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자, 그래서 라는 말은 원래대로 되돌리면 because 우리말로 너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얘도 영어로 되돌리면 because 아니면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가 밑에처럼 저런 뜻이니까 이렇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왜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되니? 왜 너는은 난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묻겠죠? 왜 내가 학교 가면 안 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you go? I go to school.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내가 학교 왜 못 가는데? 그랬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그러니까? 오케이, 서희는 오늘 시험 쳤는 것 중에 단어는 고쳤나? 익스텐시브 고쳤고, 호스피터, 액트리스 병 틀렸고요. 잘 들어가. 강한 틀렸고요. 강한, 힘센. 그 다음에 interested in 고쳐서 맞았고 그거 말고는 다 맞았어. 고쳐보시고요. 그 다음 시험지 있어. 고치고 나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In California. In California. You are in a bed top. Okay,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Okay, 그래서를 원래대로 들으면 because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욕조수에 네가 욕조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영어로 되돌리면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왜 너는 오렌지 맨날 너는 이래. 왜 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오렌지를?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What입니까? Why shouldn't I eat orang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d talk. 뭘 끝났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것도 얘기해야지. You should not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the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Okay, 그래서 In Florida.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Okay,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In front of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Okay.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What? Who? 그러니까 이름씨. 이름씨 앞에 이런 거 붙였네. 그래서 이 동물이고 전치사다. 전치사가 세 단어로 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를 영어로 바로 가볼까요? 이제 루시체주 그쵸? 얘를 영어로 바로 바꾸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라고 묻고 싶으면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그래서 통문장 잘 하셨고 시험 쓰기도 말하기도 잘했고요. 오늘 97 해설도 해서 보내주세요. 네. 오케이. Okay.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는 시험 치고 있나? 예. 다 치고 나면 찍어서 보내주세요.